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이 없는 주간이기 때문에 구제품의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오늘은 RG 데스티니 건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요청으로는 이제 유튜브에 쉴드 354님, 김동웅님, 윤상영님, 김주님, 민재정님, 그리고 저희 건담블릭 사이트에 무진스님이 해주셨습니다. 발매는 2013년 4월 27일에 했고요. 그리고 가격은 2,500엔, 국내에선 약 25,000원에서 한 3만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RG 기본 가격이 2,500엔이죠. 기본 가격이. 그쵸? 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 등장을 하는 주인공일 뻔했었던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시나스카가 탑승하는 캐릭터고요.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모든 전투 상황에 잘 맞도록 이제 아무렇게나 무장 변경을 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멋은 있는데 이제 작품 내에서 비중이 이렇게 컸던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포지션이긴 했어요. 마지막 가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아쉬운 건 아쉽고 나발이고 아니 예 아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RG 자체가 이게 지금 데스티니 자체가 문제가 좀 심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상의 문제, 뭐 구조상의 문제, 이제 실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외형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좀 미리 양해를 구할 게 있다면은 제가 이 녀석을 만지다가 이 녀석 제타 건담보다도 못한 놈이기 때문에 이 녀석 만지다가 이제 육두문자가 나가거나 된소리가 나가게 되면 아마 예, 삐 처리가 되거나 멍멍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시드 계열 후반부 기체들이 대부분 달린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스티니도 날개도 달리고 뒤에 빔포도 달리고 빔소드도 달리고 실드 라이플 들고 있는 건 당연한데다가 막 이것저것 있거든요. 옵션 파츠도 엄청 많아요. 지금 옆에 준비해둔 게 이쪽에. 근데 먼저 이 녀석에 대해서 단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정말. 이거는 미리 말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말하려면 정말 귀찮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실이 붙죠. 그 데스티니 건담 뿐만 아니라 RG 시리즈는 전부 다 리얼리스틱 데칼이라는 막 빛나는 메탈릭적인 그런 데칼들이 붙습니다. 정확히는 실이죠. 이 녀석도 붙게 되는데 지금 거의 뭐 이게 보이세요? 손등? 여기 원래 손등 테두리 전부가 이제 은색으로 빛나던 부분인데 실의 재질, 실의 품질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싹 지워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메탈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억세다 그래야 되나? 억세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잘 보이세요? 지금 여기는 잘 이게 오른쪽에 두 개가 잘 붙어 있는 상태고 왼쪽 세 개는 잘 안 붙은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억세기 때문에 접착력을 못 이기고 접착력이 그 억센 힘을 못 이기고 떨어져 나온 건데요. 잘 눌러보면은 다 잘 붙었죠 지금. 근데 요게 서서히 예, 고개를 드네요 슬슬. 고개를 살짝 드는구만. 예, 또 들고 너도 들어야지 이제. 얘는 부끄러워서 안 든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한 실들이 많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손등은 손 옵션 파츠만 몇 개니 둘네 한 4세트 되나? 한 8개 정도 들어있는데 8개 모두 붙습니다 그게. 근데 모두 저렇게 다 지워집니다. 하나 빠짐없이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거 넘어가고 일단 뭐 디자인적인 거나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뭐 그렇다고 아예 멋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데스티니 건담 자체가 일단 잘생긴 부분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좀 제거하고 자 얼굴 자체는 이게 RG는 다들 아실 겁니다. 144분의 1 스케일 굉장히 작은 스케일 12에서 13cm 정도 딱히 되지 않는데 일단 피눈물 자국 눈물 자국이 다 저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내부 프레임을 재현을 해놔서 지금 여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발칸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칸 부분이 머리 헤드 부분은 발칸이 재현이 되어 있어서 약간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맨 위에 요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 이제 어깨나
어깨나 아니면은 뭐 몸뚱아리 일부 뭐 어느 정도 뭐 이제 날개에도 붙고 다리에도 붙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그 테트론 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역시 알지답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붙였습니다. 예. 아유, 이거 붙이는데 그래도 처음에 만들 때 재밌게 만들어서 망정이지 이거 붙일 때 되게 힘들었어요. 어느 야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서 생각보다 제타 건담급이었어요. 예, 그 정도였죠. 그리고 손은 당연히 예, 손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손은 당연히 가동식 손이 한 세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라이플을 쥐고 있던 라이플용 손 고정용 손입니다. 예, 고정용 손이 하나 가동용 손은 한 세트 그리고 주먹 쥔 손 주먹 쥔 손이 한 세트 이것도 한 세트 들어있죠. 예, 거의, 원래 예, 거의 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두리에 은색이 빛나야 돼요. 근데 다, 그, 얘도 지워져 가네. 근데 서서히 지워져 가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파르마 피오키나를 재현하기 위한 편손 빈포 손 빈포 예, 그거를 재현하기 위한 손이 또 한 세트 해서 총 3세트에 한 개 더 7개네요 손이 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손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 보면은 시나스카 피규어가 정말 작게 144분의 1 스케일의 시나스카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알아보기 힘든데 뭐 알아보실 분들은 다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나스카 잘생긴 건지 못생긴 건지 네, 다리 한번 다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 얘기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뭐 다리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하나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다리 아 예, 고관절 튼튼하죠. 알지인데 당연히 순접 코팅한 다리죠. 네, 겁나 헐겁습니다. 고관절 처음에 조립한 직후는 예, 뭐 포즈도 잘 잡히고 잘 선다. 얘는 한 열흘쯤 지나면 이제 고관절이 막 춤추고 있을 거예요. 겁나 헐거워집니다. 그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진짜 그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뭐 무릎 같은 경우도 뭐 분할 잘 되어 있고요. 검은색깔 분할, 파란색깔 분할 잘 되어 있고요. 예, 무릎 접히는 부분도 리얼리스틱 데카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은색으로 빛나는 데카리에 붙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 종아리 부분에도 내부 버니어가 가동되게 가동식으로 또 이렇게 재현을 시켜 놨기 때문에 가동되게 이렇게 가동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어서 디테일도 잘 살려놨구나 싶죠. 하지만 예,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발이 지금 종아리에 비해서 발도 크고요. 발꿈치도 크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발 자체가 엄청 큰 편이에요. 뭐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리뷰 준비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예전엔 이해를 못했거든요. 얘가 뒤가 무겁잖아요. 발이 커야 서. 발이 안 크면 얘가 발이 작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발이 작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 써요. 설 수가 없습니다. 얘. 이거 생각을 하고 아 발이 크구나. 그래서 크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어요. 얘 작았다. 발꿈치도 작고 그랬다. 얘 아예 못 쓸 겁니다. 뭐냐 이거. 시드 프레임이 빠졌잖아. 이거 뭐야 이게. 예, 어쨌든. 넘어가고 일단 외형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은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분리됐던 대빔 실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다이트 빔소드 아론다이트 그리고 얘 뭐냐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이름 없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냐 장부 예 파르마 피오키나 아까 손바닥 해가지고 총 8종류가 있습니다. 두부 머신건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까지 있습니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빔라이플 같은 경우는 RG의 특징이죠. RG의 특징이 무기가 일부가 이제 투톤으로 변경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빔라이플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다 까무색이에요. 다 검은색인데 이제 일부 바디가 하얗게 변하면서 좀 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더 화사한 느낌, 좀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좀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센서에는 리얼리스틱 데칼이 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이제 돌기가 한쪽에만 나 있어서
손에 끼울 수 있게 하는데요. 오른손에만 끼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 가동손, 현재 끼우고 있는 이 가동손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라이플용 고정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홈이 있고요. 여기 구멍이 파여져 있고 이제 라이플을 끼우고 이렇게 손에 쥐게 고정형이 하나 존재를 하죠. 이게 아마 이게 프리덤 때부터인가 적용이 됐을 거예요. 에일 스트라이크 그리고 RX78이나 자쿠 같은 거는 고정손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가동손에 그 헐거운 손에다가 그냥 끼워줘야 돼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불편함을 이제 인지를 하고 넣어준 거겠죠. 그리고 이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부분에도 손잡이가 아니라 바디 부분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엉덩이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주면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빔 쉴드 아까 프레임이 잠깐 훅한 녀석인데 예 검은판 이거 녀석은 간단합니다. 그냥 팔뚝에 그냥 조인트가 구멍이 뚫려있고 얜 돌기가 나와있고 예, 끼워주면 됩니다. 당연히 가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빨간 색깔 프레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뚝에다가 구멍에다가 그냥 잘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은 잘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예,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론다이트 빔소드 손등은 왜 떨어질까? 빔소드 아론다이트 오른쪽 어깨 등 오른쪽 등 쪽에 등의 오른쪽에 수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뺄 때는 낄 때도 낄 때지만 뺄 때는 위로 빼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요상한 막대 같은 요거 보이시죠? 이 돌기 요거 요게 이제 안쪽에 고리에 걸려서 이렇게 수납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걸어서 수납을 하는 거라 위로 빼주셔야 됩니다. 자,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요 녀석들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손잡이 이 작은 스케일의 손잡이가 색분화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펼쳐보면은 내부에 리얼리스틱 데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번쩍번쩍한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거기다가 얘가 내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잘 보시면은 지금 빠질려나? 이렇게 빼보면은 안 빠지네요. 빠지기 싫다는데 억지로 하다가 부러뜨리기 싫네요. 어쨌든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튼튼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드 부분을 펼쳐주면 전용 빔 파츠 여기다가 이제 요 쏙 들어가 암마 안 들어가 왜 이렇게 쏙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자 들어가자 쏙 하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쏙 장난치냐? 예,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론다이트는 완성이 되는데요. 빔 파츠가 MG나 이런 애들 보면은 굉장히 얇은데 얘는 두꺼워요. 보이시나요? 원래 MG 같은 거 보면은 요런 약간 두꺼운 부분도 없이 그냥 얇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좀 더 이제 리얼한 형태의 빔을 형성을 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그냥 장거리로 이제 쏠 수 있는 원거리까지 멀리까지 쏠 수 있는 빔포란 뜻이에요. 얘도 고리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빠지면 빠지는데요. 정확히는 이게 수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무장이기 때문에 요 뒤쪽에 있는 검은색깔 구조물을 쫙 이렇게 돌려주면서 얘를 밑으로 내려주면서 쫙 펼쳐주면서 손잡이도 싹 하고 펼쳐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옆구리에다가 쏙 하고 나오는 네 이렇게 옆구리에 쏙 하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싸울까? 농담이고요. 이렇게 옆구리까지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손 잡기가 손으로 이게 잡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냥 손잡이를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팔꿈치 구부려서 그냥 여기다가 손가락 끼우는 이렇게 잡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게 속 편한 게 제대로 이제 손에 쥐어야지 하면서 하다가 열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테일. 마찬가지로 내부에 리얼리스틱 데칼이 적용이 돼서 훨씬 리얼함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프레임. 안쪽에 당연히 프레임. 아까 소드도 있었지만 런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겉은 이제 카키색의 진한 색이지만 내부는 검은색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는 거. 뒤쪽에 빨간색 파츠 빼보니까 딱 프레임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이렇게 안쪽에.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고품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이 작은 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아, 요 프레임 보여줄 수 있겠다. 이거 프레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레임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조인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총구 같은 포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 이 디테일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RG 데스티니 만들면서 제일 감탄했던 부분이 요 무기 만들 때였어요.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었으니까 처음에. 자, 다음으로 이제 파르마 피오키나 네 그리워요 농담이고요. 파르마 피오키나 손바닥 장부 빈포죠. 손바닥 빈포입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제 손의 형태가 정말 멋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였나요? AG2 마냥 이제 흑염룡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손바닥인데 얘를 적용을 직접 오른손에다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당연히 이게 파츠는 양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백팩이 왜 빠져 백팩이 다시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이야 손바닥 이렇게 해주면 훨씬 일단 간단한 액션 포즈까지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손바닥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여기 가운데가 이게 파르마 피오키나 빈포예요. 상대를 쥐고 손바닥에서 빔을 팍 하고 머리에다 쏴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는 샤이닝. 그래서 데스티니 핑거라고 그러죠. 갓핑거 샤이닝 핑거를 따라했다는 그런 게 비슷하다는 거에서 이제 데스티니 핑거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제 플래시 엣지 이제 빔 부메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부메랑 어깨에 수납이 되어 있는 하얀 색깔 파츠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각도 변경도 되고요. 이제 뽑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뽑았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가 이제 빔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작은 빔 파츠가 있고요. 조그만한 빔 파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다란 게 또 있습니다. 기다란 거. 이거는 이제 빔사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렇게 잡았을 때 거의 일자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빔사벨처럼 거의 빔소드 마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인데 그냥 쥐고서 빔사벨처럼 휘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빔실드 봐야죠. 빔실드. 빔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실드의 디테일부터 봐야 됩니다. 짠짠짠. 굉장히 화려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우와 멋있죠. 예, 실입니다. 그냥 투명한 뒤에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투명한 그냥 클리어 파츠에 겉부분에다가 실을 덧 입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라데이션 실이죠. 이게 모양대로 진짜 이 파츠 모양대로 그대로 오려져 있어요. 실이. 그래서 그냥 떼서 붙이면 돼요. 대신에 여기 4장을 붙여야 됩니다. 2장 이런 거 아니라 하나 둘 셋 4장을 다 붙이셔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손등 파츠 노란 색깔 파츠를 떼어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꼽아주세요. 여기다가 꼽아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쪽에다가 잘 봐서 손등에다 맞춰주면 이렇게 빔실드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설정이라기보다 원작에서의 이 빔실드의 활약은 장난이 아니죠. 모든 빔포를 거의 다 막아내는 엄청난 전함급 빔포도 막아내는 엄청난 실드인데 아씨 프라모델에서도 진짜 애지가 나면 다 이게 해주더라고요. 재현을 HG도 재현을 시켜줬으니까 클리어 파츠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스티니 건담에 있어서 뭐랄까 반다이의 애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무장을 다 봤습니다.
예, 저 모든 무장을 다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특징 기믹을 한번 아니죠. 가동률이죠. 어우, 너무 길어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보기 편하고 이제 백팩이랑 이런 거 좀 불편한 걸 제거를 했고요. 어깨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어깨는 프레임 RG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깨 프레임이 장난이 아니게 가동률이 좋다는 거 보이시죠? 쭉 하고 뽑혀 나오는 이 프레임, 그리고 뽑혀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어깨 자체가 상당히 가동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좋은 만큼 부작용이 뭘까요? 자주 헐겁게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로 해서 촥 하고 그냥 팍 하고 굽혀주는 이런 형태. 그리고 손목은 이제 가동하는 볼관절과 이제 MG처럼 이제 완전히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형태의 손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도 가동률은 되게 좋은 편인데 이것도 많이 헐겁습니다. 백팩이 무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워요. 일단 굉장히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고 위 아래 상당히 큰 폭을 움직여주는 허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고관절 다 좋은데 이제 고관절도 마찬가지죠. 예, 스쿼트가 살짝 옆쪽 사이드 하머가 살짝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엄청 잘 찢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도 조금 넘게 이렇게 찢어지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잘 올라갑니다. 쫙. 예, 허락하는 한 다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무릎 이대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프레임이 연동돼서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동돼서 딸려 올라오는 형태의 무릎. 이야, 굉장하죠? 완전히 굽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 어우야, 깜짝이야. 아, 부러진 줄. 깜짝이야. 다시 끼워주고 됐고. 발목 관절도 상당히 예, 가동률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젖히는 거라든가 분해가 되는 거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굽힌다든가. 굽히는 건 엄청나요. 예, 당연히 RG이기 때문에 발가락 분할이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이 발가락 분할이 있고, 그리고 3중 분할이죠. 하나 둘 세 개 3중 분할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뭐랄까 특징이 있다면 이 녀석도 프리덤이랑 저스티스랑 똑같은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아리가 아니라 이제 정강이 잘 보시면은 이렇게 가동하는 기믹을 갖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빼면은 뒤로 이게 아래로 빠지는 이런 형식의 가동 프레임 가동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프리덤이나 저스티스 이런 애들은 허벅지가 분할돼가지고 세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무릎을 굽히면은 허벅지가 슬라이드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얘는 똑같은 프레임을 사용하지만은 허벅지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선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고요. 팔꿈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안 보이지만 요 파란색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 볼록 튀어나온 하얀색 보이시죠? 이것도 잘 보면 팔꿈치를 굽힐 때 뒤로 슬라이드 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있었던 게 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있었던 게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저 아래쪽에 가운데 있던 게 바깥쪽으로 이동했죠. 네, 이런 식으로 예, 팔꿈치도 가도 뭐 이렇게 떨어지냐? 뭐 이렇게 떨어지지? 허벅지부터 막 블레이드 안테나에 막 다 떨어져 아주 그냥. 네,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가동률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특징 기믹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볼 텐데요. 왜 특징 기믹인데도 얘가 이렇게 헐벗고 있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날개 기믹을 볼 거고요. 고관절 기믹 그리고 콕피트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콕피트부터. 콕피트가 RG는 다 있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있는데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열립니다. 일단은 여기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지금 내려주고 지금 얘가 가동되는데 요 가동된 거를 잡고 살짝 가동된 걸 잡 가동 가동된 걸 가동 되라고 제가 가동된 걸 잡고 살짝 바깥으로 빼주면 네, 이러면은 완성입니다.
내부가 정말 안 보이는데 뭐 파일럿 피규어야 144분의 1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안쪽에는 피규어도 못 그 파일럿도 탑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피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아 예, 고관절 이거 정말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그걸 일부러 뺐어요. 잘 보시면은, 아 이걸 뺄까 그냥? 예, 빼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여기 요상한 공간이 있죠. 요게 앞쪽에 있는 구조물을 돌기를 잡고 프레임을 밑으로 당겨주면은, 아 된 거냐? 안 됐는데? 다시 얘 빼고까지 좋아요. 예, 요 앞쪽에 구조물 요거를 밑으로 당겨준 다음에 고관절이 앞으로 이동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MG마냥 고관절 앞으로 이동 한 다음에 다시 구조물을 닫아주면 고관절이 밑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여기 이 위에 있었던 게, 네, 이 위에 있었던 게 여기까지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이동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동률에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걸 확보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날개 기믹을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날개 기믹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날개 펼치고 접는 그런 수준이죠. 네, 잘 보시면은 아까 제가 활용했던 리얼리스틱 데칼 세 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 아까 수줍어서 펼쳐지지 않았던 가운데 친구도 예 얼굴에 들어왔어요. 굉장하죠? 이런 식으로 겁나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나게 굉장히 예 억세다는 데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개 자체는 디테일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요. 굉장히 네 불편한 게 있다면은 가운데 파츠, 이 고정되는 파츠 있죠 이거? 지금 요렇게 가동을 시켜주는 요 가운데 요 검은 파츠, 이게 분할이 분해가 좀 잘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개는 네 펼쳤을 때가 아니라 접었을 때 그리고 뒤 위로 올렸을 때는 요런 정도 각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완전히 쫙 펼쳤을 때 그 뭐랄까 웅장함까지는 아니고 거대함? 화려함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딸려 올라왔는데 접을 때는 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접어줘야 돼요. 지금 가운데 날개살은 완전히 펼칠 땐 따라 올라옵니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날개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펼치게 되면은 완전히 펼쳤을 때 이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화려함 같은 웅장함 같은 그런 건 정말 좀 있다고 봐요. 저는 프리덤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뭐랄까 날개만큼은 추천하고 싶은 그런 프라모델이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살 같은 경우도 리얼리스틱 데칼이 안쪽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거는 뭐 만질 일이 없으니까 예, 굉장히 안전하게 붙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날개살마다 예, 실드에 붙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버니어 내부도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예,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검은 색깔 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 따로 이제 뭐 도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뭐 누이 좋고 빼부 좋고 다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액션 포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액션 포즈 잡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네,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RG의 데스티니 건담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이제 2% 한 3%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은 꽤나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는 게 좀 느껴져요. 예,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빛의 날개도 따로 발매했었죠. 예, 클럽치로 해서 예, 외판적으로 해서 따로 발매했었는데 차라리 빛의 날개까지 넣어서 500엔 올려서 3000엔에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사이트 방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건담블릭의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